지난해만 심사가 있겠습니다. 제18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8기 평화통일 자문회의 국립시민협의회장으로 임무를 부여받은 국민의 다시 한번 먼저 18기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 위촉받으신 자문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 중에도 불구하고 제18기 민주평통일 자문위원회 위촉장 선수님 회장 위치임식에 축하와 격려를 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민주평통일 자문회의 대행기관장이신 남준 시장님, 국민시의회를 훌륭하게 이끌어주시는 김익수 의장님, 도의원님, 시의원님을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 장인들, 또한 제18기 민주평통 자문회의 출범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내빈 여러분들께 전체 자문위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님과 내외민 여러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우리나라 평화통일 정책 수립에 관해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이 의장이십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인 우리나라의 최고의 목표는 평화통일을 통한 민족의 번영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온 세계가 주목하는 북핵 문제로 매우 엄중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평통의 임무는 막중합니다. 제18기 민주평통 자문위원님들은 평화통일의 막중한 소명의식을 갖고 그동안 선배 회장님들과 자문위원님들께서 헌신적 노력을 하신 국립시협의회에 누가 되지 않고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이 말씀은 제17기 김철호 회장님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17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국립시 협의회를 훌륭하게 이끌어주시고 오늘 이 마시는 김철호 회장님께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으로서 제18기 국립시협의회에 많은 자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님, 제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립시협의회장으로서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평화통일에 대한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둘째, 미래 대한민국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평화통일에 대한 확고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북한 이탈 주민의 지역 안착에 필요한 협조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 이탈 주민의 국민 숫자는 272명입니다. 넷째, 평화통일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중심이 되어 시민과 사회단체 그리고 지역의 여러 안보 통일단체들과 의견 조정자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다섯째, 평화통일에 대한 역량 강화와 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국립시 협의회는 당면직인
시도의원 27명과 각 직능대표 72명, 총 99명으로 자문으로 99명의 자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미시협의회는 자문위원 모든 분들과 통일기반여건 조성에 한 발 더 나아가는 제18기 구미시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심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윤수 시의회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18기 민주평화통일 장례 훈련식과 이축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총 99명이 있는 걸로 제가 압니다만 오늘 몇 분이 빠지고 가족들끼리 많이 참석하셨고 면면을 보니까 이 시도의원 당연히 말고 다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분들이 또 국내 장례원도 다 이쪽에 계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의 시민 회장님과 자문위원으로 이쪽 계신 분들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민의 회장님 오늘 이 시간 있기 전까지 많은 준비하는데 걱정하시면서 또 부회장이나 직능 이런 부분에 어떻게 하면 좋겠나에 또 전화를 또 주시고 하셔서 제가 뭐 작은 소견에 활성화가 되려 하면은, 이 평화통일 국가안보에 당이 무슨 들어있노, 특별히 이 별도 하셔서, 그래 해야 이 많이 참여가 될 것이다 했더니, 이 명단에 보니까 아주 적절하게 잘 이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기초로 임 회장님, 2년 전에 취임하시면서, 정말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역대 어느 회장님들보다도 열심히 하셨고 또 아까 이 소회를 말씀하실 때 이출론수 할 때와 같이 참여가 좀 많이 되면 좋았을 텐데 그런 이 아쉬운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저는 2002년도에 이 자문위원이 되어서 지금까지 오늘도 이 주를 받았습니다만 그때는 지역사회에 시도위원하고 직능 12분에서 한 40여 명이 동의원이었어요. 그런데 회의하면은 어디 예우 안보 개량이나 이런 데 하면 35명에서 38명 이게 뭐 참여가 되었는데 요즘은 이 인원이 많다 보니까 참여가 좀 저조한 이런 부분이 없잖아 있었다는 이런 아쉬움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시작하는 이축받을 때의 마음으로 해서 2년 후에 마칠 때까지 다들 열심히 우리 국민의회장님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정말 이 수고하신 우리 기초로 회장님께 감사와 경례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전국 지자체별로 이 예산은 반영해서 공동 장례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오늘도 시도회원들 많이 오셨는데 아까 이 국민회장님 많은 사람들 면접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도회원님들 또 지축을 받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유통 사업 하는데 큰 애로사항이 없도록 저희들도 꼭 계산을 좀 많이 좀 챙겨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김준호 회장님 의회 일정하고 중복되고 그래서 2년간 많은 행사에 제가 좀 많이 같이 동참 모한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새로 기척되신 우리 장모님들과 같이 이 18기에는 적극적으로 좀 동참해서 열심히 우리 국군이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착한 축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8기 기초장 및 전투시 인생대의 열기 등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는 경상북도 김강용 도지사입니다.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연령이신 문희식과 국회의원 조승규 국회의원님께서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통일의 노래 재창이 있겠습니다. 다같이 우리의 소원을 합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훈이 형님들은 안상을 들어보시고 다같이 우리의 소원을 합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장원희 형님 기초장 전수 및 이 집식은 행사는 이곳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18기 전체 장원위원님들의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잠시 후 4.3분기 전기회의